근데 이 아스트로가 박사 토일렛 위험할 때 그냥 버려버렸잖아요. 아스트로 토일렛이 왕노릇하는 거 이거 참을 수가 없다. How you? 오늘 스키비 토일렛 71화 그리고 72화 파트 1 출발합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또 예, 영원한 영웅 쌍드로 뽕맨이 숭고한 인생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바깥 상황 시점인 것 같은데요. 어? 어 이게 얼마나 비슷한 팁인데 이 자식 이거. 어 너무 킹 받는데 너 안 되겠다. 너 혼 좀 나자 오늘. 바사 시원하게 갑니다. 와 뭐야? 파티맨 공간 가르기. 호호. 겁나 멋있고.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지금 위치인데요. 어 야 춤 좀 춘다 너.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임시기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각종 보수도 하고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잠깐 저 버튼 있는 거 뭐야? 웬 바위에 굉장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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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비밀기지 그런 거였어? 야! 자 컨테이너 박스로 뭔가를 이송을 해요. 굉장히 그 뭔가 다급하게 빠져나가는데? 뭔데? 그렇죠요. 오랫동안 안 나와서 잊고 있었던 그 녀석이 나왔네요. G-Toilet. 야, 안 돼! 잠깐 임시 계제 그 초토화 납니다. 무슨 일이 나는 거야 이거. 와. 어? 방금 누구예요? 아스트로 토일렛.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사라지는데. 타카맨? 어어! 아! 저거 그건가 봐. 생전 우리 쌍드로 뽕맨의 마지막 모습. 잠깐만 그리고 하얀색 옷? 설마 이거 저기 아니야? 박사 카메라맨 아니에요? 야 기계 이제 변기들의 저항이 상당히 거세졌는데요? 좀 뭔가 많이 진화한 느낌이 들어 얘네들도. 오. 아 근데 적이 좀 많네요. 혼자서 감당 힘들 것 같은데. 저 거의 뭐 이제 사람 형상을 한 경찰 토일렛의 등장이에요. 야 여기 기술도 여기 많이 발전했는데. 너 익숙하다 좀.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저거! 하늘도 날아다니고! 자 누가 때려나? 사령관 변기인가? 설마 등장하자마자 부서진겨? 어림없이 바로 김와서! 하이퍼캐논! 나이스 나봉스. 어, 이제 기본 기체들 디자인들이 너무 멋있어졌어. 자 휴지폭탄 한번 또 한번 특별 출연해주고 자 낫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뭐 법규? 넌 안 되겠다. 너 진짜 너는 그냥 고통스럽게 보내줄게.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박사 카메라맨 위험합니다. 자 한창 숨어만 있었던 잠깐만 노란색 쉴드까지? 저거 어우 벗어나는데 쉽지 않아. G-Toilet의 역습인가 뭐라 하는 거야.
자, 일단 지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어요. 어? 오, 야. 아, 스톱 토일렛 또 왜 이렇게 커졌어, 얘? 뭔데 왜 부시고? 어? 뭔가 상상치 않은데? 잠깐만! 변기 진영의 분열? 자, 다음은 주목해볼 만한 장면들 다시 한번 뜯어보자고요. 자, 요 원거리 공격 뭔가 싶었지만 약간 보이지 않는 뭐 검기 그런 거로 좀 날리는 그런 느낌도 있나봐요.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한 타이탄 TV맨. 그리고 이거 비밀기지에서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컨테이너 들고 사라졌잖아요. 저게 또 아주 또 중요한 떡밥일 것 같은데요. 저거 과연 뭘까요? 뺏김을 보아하니 이게 절대 뺏기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가져간 거 아닐까? 그리고 나서 지금 쥐 토일렛이 나왔잖아. 우리나라에서는 쥐맨이라고 부르는 게 약간 국룰인 것 같긴 한데 그 제작자 설명란에 항상 쥐 토일렛이라고 써있어서 저는 그냥 쥐 토일렛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솔직히 이름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. 공식적인 이름이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대충 저 생각나는 대로 부를게요. 앞으로 컨테이너가 사라지고 나서 쥐 토일렛이 나온 거 요거 굉장히 수상해요. 아마 이 쥐 토일렛의 비밀 무기지 않을까. 비밀 병기, 아 히든 카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. 그리고 나서 72화 파트 1 지금 로봇을 타고 있는 메카 박사 카메라맨이잖아요. 난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카메라랑 스피커 진영들 다 따라잡은 것 같아.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변기들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사람 얼굴에 사람 몸이 달려있으니까 이거 그냥 진짜 인간이야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다리가 움직이는 변기들을 막 제거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잔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제. 그리고 나서 진짜 완전 큰 인간 나왔다. 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변기라고 부를 수 없어. 너 사람이야 그냥. 경찰이에요. 폴리스. 삐뽀 삐뽀. 그리고 저 하늘에서 날아오는 또 새로운 타입의 기체. 이거 나 또 굉장히 좀 익숙했는데 보니까 이거 그 초창기에 나왔던 거미 타입의 대포 카메라 그 기계 아니에요? 탱크? 그런 느낌 아니에요? 겁나 멋있게 등장하지만 바로 캐논폰 맞고 나라. 갑작스럽게 초위기 상황에 그 당면한 카메라 진영들인데 나 잠깐 이거 내 진짜 이거 타카맨 쉴드까지 베낀 거 보고 이제 진짜 박사 진영의 기술력이 사실상 카메라 진영보다 기술이 좀 밀리는 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어우 소름이 돋네요. 그래서 갑자기 또 대화하는 씬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나 이거 아스트로 토일렛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진지 모르겠어. 이 거대화시키는 테크닉을 아스트로 토일렛도 전수 받은 것 같아요. 아, 그 나는 상상도 못했어. 이 둘이 싸우게 될 줄이야. 아스트로 토일렛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. 와 이거 와 핵소름. 와 아 이거 병기 진영 내부에서도 파벌이 갈렸던 거야. 박사파랑 아스트로파가 나뉘어가지고 근데 G 토일렛은 이제 박사파였지. 근데 이 아스트로가 박사 토일렛 위험할 때 그냥 버려버렸잖아요. 아스트로 토일렛이 왕 노릇하는 거 이걸 참을 수가 없던 거야. 어 이제는 뭐 단순히 병기 진영이랑 카메라 연합이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이 생겼어요. G 세력 말이죠. 와. 아 오늘 요번 편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네요. 저는 또 다음 스키비디 툴렛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